비행기 만든 거 제작 들어갑니다. 화면으로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고 지금 3번 프레임, 30번 프레임을 클릭을 해서 F6 누르죠. F6 눌러서 조각배를 화면에 이렇게 스테이지 바깥쪽까지 가져갈까요? 스테이지 바깥쪽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다음에 키 없는 곳에 사는 거죠? 그냥 프레임이죠? 그냥 프레임에서 오른쪽 마우스 해서 세 번째 누르는 거죠? 예, 크리에이트, 클래식, 트윈 이렇게 딱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지나가죠? 잠깐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자, 컨트롤 엔터 쳐야 되겠네요. 이렇게 지나가죠? 너무 속도가 빠르면은요. 지금 24로 돼 있어요. FPS가요. 그거를 한12 하면요. 속도가 뚝 떨어질 거예요. 그죠? 됐어요. 이 속도가 느리면은 FPS를 느리게 해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깜빡깜빡깜빡깜빡 돼요. 이게 지나가는 게 우리 눈의 착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천천히 지나가면 우리 눈의 착시가 그걸 인식을 해요. 아, 얘는 깜빡댄다.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속도가 이제 이렇게 뭐라 FPS가 숫자가 높아지면 우리 눈에서 이거를 자동 감지를 못해서 그냥 쓱 움직이는 것처럼 깜빡대지 않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바타 그 영화 걔는 몇이라 그랬었어요? 150 프레임이라고 했었죠. FPS가 150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부드럽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